네, 세 곡을 연달아 들어보셨습니다. 오늘은 7번째 작곡 발표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. 그 중에 흔적이라는 테마로 하는 세 번째 공연입니다. 잠시 공연 테마를 말씀드리면, 흔적을 두 가지 라인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. 하나는 아까 연불도들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음악에 대한 재해석 부분입니다. 그래서 찾고 싶은 흔적, 에 대한 작업이고요. 그리고 또한 라인은 이제 남기고 싶은 흔적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남겨드리고 싶은 흔적이자 음악인데요. 이어서 들으실 두 곡, 푸른 밤 그리고 반향입니다. 푸른 밤이라는 곡은 찾고 싶은 흔적에 대한 곡인데요. 상명산불이라는 전통 음악에서 이제 주요 음들을 발췌를 하고 그 음정 관계를 역행하기도 하고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이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배치해 본 곡인데요. 사실 이 곡에 대한 작곡 오법은 파울 클레라는 미술 작가의 푸른밤이라는 작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작가도 고대 상형 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서 작품을 그려나갔다고 하는데요.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 곡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한 5년 전쯤 피리 김세경 선생님의 위촉으로 처음에 작업이 되었었고요. 이번에 또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곡을 다시 들여다보고 연주를 하면서 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들으실 반향이라는 곡은 제가 올해 5월에 작곡 발표회를 한번더 했었는데요. 그때 초연이 되었던 곡이고 두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악장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이, 그러니까 나와 너의 모습이 똑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은은한 또 상의 또 다른 이면을 그려보고 있습니다. 네, 두 작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